수도권 브리핑입니다. 다음 달 수도권에서 아파트 14,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5,000 가구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. 부동산 전문 사이트인 직방에 따르면 7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4,149 가구이며 이 가운데 서울이 35%인 4,990 가구로 집계됐는데요. 지역별로는 은평구 수색동에 2,687 가구가 입주하고 동대문구 1,425 가구, 광진구 878 가구 등입니다. 같은 기간 경기도는 7,541 가구로 서울보다 2,500여 가구가 많고 인천은 1,618 가구로 서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. 최근 수능 난이도 조정에 따른 논란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킬러 문항을 없애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임 교육감은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킬러 문항이 대치동을 비롯한 특정 학원에 가야만 풀 수 있다면 뿌리 뽑아야 할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는데요. 또 수능이 점수를 잘 받는 게 목적이 아닌 분석하는 사고의 틀과 크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더불어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 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도록 한 것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. 경기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조례안이 진통 끝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.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정례회 의사 일정이 끝난 뒤 원포인트 회의를 열고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는데요. 조례안에는 경기 국제공항을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정의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 신청을 받을 수 있게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. 관련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. 공해를 아시나요? 공해는 공공의 바다라는 뜻으로 영유권이나 배타권이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바다를 말합니다. 무려 바다의 3분의 2가 이 공해입니다.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아 한편으로는 생태계 보전 노력의 사각지대인데요. 이 공해에서도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조약이 처음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.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서울시가 한강 김포대교와 잠실대교 구간을 오가는 한강 리버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.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 사업자를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. 리버버스는 운항속도 20노트 이상으로 승객 150명과 자전거 20대 이상을 실을 수 있는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. 운영자는 협약 1년 이내 6척, 2년 이내 10척 이상 도입해야 하며 하천 점용 허가 기간은 최초 3년, 이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.